10년 전에 애텀이 창업할 때 그때 17명 모아놓고 10억을 지게차로 떠주겠다고 그래놓고 정말 10년이 지난 후에 계속 그동안 1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10년이 지나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 10억 지게차로 떠주겠다고 10년 동안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지게차가 움직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앞서가야 돼요. 우리 속담에 사랑이 말이 앞서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속담 중에 틀린 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거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갈 때는 바쁘게 가야 되고, 아니 일 다 봤으면 느긋하게 나와야지. 갈 때도 쪼르륵 가야 되고 올 때도 쪼르륵 나오면 그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 앞서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말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말을 앞장세우고 그거를 실현해 나가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거 어디서 배웠냐면요, 저 성경에서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뭐가 먼저 나왔어요? 말씀이 먼저 나온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공한 모습도 우리가 뭘로 창조를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의 말로 창조를 하는 거예요. 나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사람, 1억을 버는 사람이 될 거다 될 거다 될 거다 5년 10년을 꾸준하게 떠들고 다니면은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정말 성공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법 똑똑한 사람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 나 같은 사람이 5천만 원을 어떻게 번단 말이냐, 5천만 한 달에 5천만 원 누에게 이름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사람한테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 턱도 안 되는 사람이 5천만 원 벌 수 있다고 막 떠들고 다니니까 저기 말도 안 되는 사람 중에 지금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열심히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뭘 얘기를 할 건지를 좀 적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 시나리오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한편의 영화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건지 막상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답답하거든요. 말이 잘 안 나와요. 당신 성공하면 어떤 사람 될 건데 이러면 주저주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돈은 내가 얼마씩을 매달 벌겠다, 통장에는 10년 안에 얼마를 넣어놓겠다, 몇십억을 넣어놓겠다, 또 나는 뭐 차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겠다, 집은 어떤 집에서 살겠다, 내가 식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 거다, 나는 매달 얼마씩을 누구를 도우면서 살아가겠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온 동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내가 듣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5년 10년을 계속 듣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터미 사업 너무 힘들어, 막 안 된대요. 그래서 야, 그런 말을 자꾸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해, 친구니까 너한테만 얘기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얘기할 때도 듣는 사람이 두 사람이다. 내가 듣고 네가 듣고 있어, 네가.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기 전에 혼자 수도 없이 안 된다고 떠들었겠죠. 속으로 아유 안 돼, 힘들어 힘들어 막 이랬겠죠. 그 소리를 누가 다 들었어요? 지가 들은 거예요, 지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계속 자기한테 들려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들려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거, 성공의 법칙 간단해요. 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것인가?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리려고 하니까 노트에다가 적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달에 와서 쓰셨던 분도 새로 쓰시는 거예요? 매달 매달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쓰면 더 좋기는 해요. 예, 그런데 매달 여기 와서라도 꼭 쓰시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써서 쓰면은, 왜 매달 쓰냐면은 조금씩 조금씩 그런 것들이 바뀌어요. 자, 아파트 50평 살라고 그랬는데 전원주택이 어느 날 갑자기 필이 꽂히는 수가 있어. 그럼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왜? 필이 꽂힌 걸로 가야 되거든. 그래야 내가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에쿠스를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옆에 지나가는 포르쉐를 봤더니 크게 막 가슴이 떨려. 막. 우와, 저 예쁜 포르쉐. 그러면서 막 잠이 안 와. 그러면 그걸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데 취등록세도 안 들어가고요. 예, 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냥 바꾸기만 하면 돼요. 예, 세금 내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바꿔나가다 보면 정말 내가 바라는 삶, 나는 저렇게 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미쳐버리겠다. 그거를 적어야 돼요. 겸손하게 적지 마세요. 겸손하게 적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아유, 아직 안 돼도 그만이지, 이렇게 돼버려요. 포기를 해버려요. 어떤 내용을 적으셔야 되냐면은, 정말 나는 이렇게 된다고만 하면은 정말 난 막 못 견딜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아. 그냥 나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아. 그냥 이렇게 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나 그냥 목숨 걸래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떠오르는 것은요, 여러분이 정상이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여자분이 50살이 넘었어. 아, 내가 육군사관학교를 가서 사관생도가 되고 대한민국의 씩씩한 군인이 한번 되겠다고 막 머릿속에서 사관학교가 막 그려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50살 된 여자분을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절대로 안 받아줘. 그건 100%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되겠다. 100%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은 100%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도전을 가능성이 낮은 곳에다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 가능한 것은요, 도전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100% 가능한 것에 도전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뒷동산 올라가는 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아무 가치도 없어요. 예. 예를 들면 뭐 길거리에다가 좌판 펴놓고 생선 팔겠다, 야채 팔겠다. 100%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해요. 왜? 경찰에 쫓겨다니기만 하면 돼. 그거는 마음만 먹으면은, 쫓겨다니는 마음만 먹으면 100%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00% 가능한 일은요, 성공을 해도 100% 실패예요. 자, 성공을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100% 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게 아니고, 가능성은 낮지만은 성공하면 제대로 성공하는 일에 도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5천만 원을 벌고 1억을 버는 것은요, 그거는 100% 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선배들 중에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가 회원이 막 몇백만이 되죠. 그런데 처음 우리 지금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들이 처음 왔을 때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이만큼 임페리얼 마스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600만 명이나 되는 회원들 중에서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임페리얼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자기만 안 된다고 쏙 빠져.
빠질 거예요. 악착같이 거기에다가 머리 디밀고 나도 될 수 있어 하고 우기고 달라들 거예요. 우기고 달라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낮은 것에 도전을 해야 돼요. 그때 용기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실패할까 봐서 그걸 발표하지 못해요. 소리를 지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성공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17명 모아놓고 글로벌 회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5천만 원, 1억을 버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외칠 때 저는요, 진짜 될 가능성은 1%도 안 된다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99%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17명 모아놓고 저도 그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인데 글로벌로 나갈 수 있다고 하고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겠다고 에쿠스를 주겠다고 하고 그때 제가 타고 갔던 차는 280만 원짜리 중국 카니발인데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은요 몇 사람 갔어요. 노나 아이고 5천만 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판단력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리버리 해가지고 따라온 박정수 임페리얼이라든가 네. 뭐 그런 사람들 뭐 최규정 크라운이라든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17명 중에 10명 정도가 지금 성공자가 됐어요. 어리버리 네. 그때 똑 부러졌던 사람들 어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가당치나 하냐 하고 가버린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는지를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두려웠어요. 두렵잖아요. 될 가능성은 1%도 안 되는데 99%가 안 될 건데 그런데 저는 그 두려움과 맞서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때 용기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용기라는 것은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용기란 뭐냐? 두려움과 맞서는 거예요. 두려움과 맞서가지고 나도 한 달에 5천만 원 1억을 버는 사람이 될 거다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은 각자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알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또들 계속 얘기를 하는 두려우면요 혼자 가가지고요 어디 숨어서 덜덜 떨던데 안 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 앞에 가서는 또 용기를 내가지고 지르는 거예요. 야 친구야 내가 한 달에 1억씩 벌 때 너는 남편이 벌어온 500만 원 가지고 700만 원 가지고 쪼잔하게 살면 너 얼마나 내 앞에서 쪽팔리겠냐 하면서 사실은 그 친구는 남편이 700만 원 벌어주고 자기는 어디 가서 알바 100만 원짜리 하고 있는 판이라고 하더라도 그 친구에 대해서 야 너 노후 어떡할 건데 저 친구는 네가 걱정해 아니야 나는 5천만 원씩 벌 건데 네가 걱정이야 나는 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게 용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두려움과 맞서는 게 필요해요. 사람은요 지식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다는 거 이제 만찬아가 다 알아요. 재수하고 낙제해가지고 고등학교 2년 후배들하고 쪽팔리게 다녔고 야간대학 겨우 다녔고 뭐 석박사 과정은 이제 60 다 돼가지고 이제 늑발에 그래도 공부에 대한 끈질김은 있어가지고 꾸역꾸역 지난 5년 동안을 또 학교를 다녔잖아요. 공부를 잘했으면은 다른 친구들은 한 30년 전에 다 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또 수료만 하고 지금 아직도 논문 쓰고 있어요. 공부 못해가지고 우리 동기들은 또 논문 쓰고 박사학위 받고 했는데 나는 아직도 쓰고 있어 지금. 그래도 끈질기게 한단 말이에요. 자, 좋은 머리는 아니에요.
좋은 머리는 아닌데 그런데 저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거기에 지르고 나가는 그 용기 그거 하나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요. 여러분 삶이 겁쟁이가 되지 마세요. 특히 다른 사람 앞에 가세요. 절대 겁쟁이로 살면 안 돼요. 특히 서민 같은 건 좀 하지 마세요. 서민. 나는 서민적인 게 좋아. 서민 나도 해봤어요. 좋기는 개뿔을 좋아해. 네, 부자 되세요. 부자 되고요. 착한 부자, 나눠주는 부자. 네? 서민만 착하다, 착한 줄 아세요? 부자 중에도 착한 부자들 많아요. 어? 그럼 부자 없으면 여러분들이 착한 부자 되면 돼.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할 때 진짜 높이 목표를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마이크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웃기는 거죠. 그렇죠? 웃기네 뭐 마이크구만 뭘 믿으라고 그래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믿음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뭐를 믿어야 되냐면은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삶을 살겠다 하는 그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나는 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거지만 현재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현재 삶의 동력으로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뭐 꼬물차 몰고 다니지만은 나는 억대의 차를 몰고 다닌다. 아니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친구를 기사로 쓰고 아니면 남편을 기사로 쓰고 나는 뒷자리에 앉아 있겠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리는 거예요. 자, 나는 한 달에 몇백만 원씩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 내 집은 최소 100평은 넘어야 돼. 그래야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초청해서 마음껏 파티도 하고 즐길 수가 있다. 그리고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어떤 집, 어떤 차, 어떤 삶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그려지죠.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렇게만 될 수 있다고 하면은 나는 정말 너무 좋겠다. 미쳐버리겠다. 이게 내한테 끌고 지금 끌고 와야 돼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끌고 와서 지금 내 삶의 동력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이 없는 이유는요 비전을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희망을 스스로 잘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희망차다고 그러죠. 아, 저 사람은 긍정적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긍정적이지 않고 원래 희망차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그 비전을 그려내서 그 희망을 지금 끌고 와서 동력으로 삼으면은 정말 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같이 이렇게 그 일을 했던 사업자분들 하는 얘기가 제가 그렇게 가난한 줄 몰랐대요. 없어도 조금 없는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없는 줄은 몰랐대요. 예, 우리 저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에서도 제가 그렇게까지 없는 줄 알았으면 돈 띌까 봐서 제품 안 줬을 거래요. 그런데 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사람이 말이 앞서야 된다. 뭐가 앞서야 된다고요? 말이 앞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지르세요. 그냥 예, 질러요. 왜? 지르세요. 그래도 다 안 믿어요. 다 안 믿어주지만은 일단 질러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성공한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지르는 거, 말을 앞장세우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의 성공한 모습을 주변에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된다는 거, 이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